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센서 스튜디오 2020년 새로운 콘텐츠 바로 포스포스입니다. 포스포스는 전 세계에 있는 군부대를 설명하는 콘텐츠입니다. 역사 속 군부대도 설명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포스 첫 번째 군부대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수사단 제2신속대응사단입니다. 제2신속대응사단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1년 1월 1일에 창설이 된 공수부대입니다. 노도부대라고 불리는 공수부대죠. 현재는 경기도 양평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제2신속대응사단은 두 개의 신속대응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01신속대응여단과 제203신속대응여단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해서 공수여단을 두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그리고 제201신속대응여단과 제203신속대응여단도 갑자기 뚝 하고 창설이 된 부대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제201특공여단과 제203특공여단을 조금 형식만 바꿔 예속한 것이기 때문에 특공여단 본래의 전투력을 그대로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제2신속대응사단은 제2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편제는 또 제7기동군단 소속입니다. 뭔가 애매하죠? 또 언론상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2신속대응사단은 후방지역 테러, 재난 등 비전통적 위협과 국지도발 등의 상황에 즉각 투입되는 부대라고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공수사단이라고 하면 적 중심의 항공이나 헬기 등을 통해 깊숙이 침투해서 교두부를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2신속대응사단의 역할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북한의 주요 지역을 공수해서 깊숙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후방의 테러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2신속대응사단 임무 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죠.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제2신속대응사단은 강제 진압 권한을 가진 국가 지정부대인지 초동조치부대인지도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제2신속대응사단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결정되지 않았죠. 즉 다시 말해 아직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부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후방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법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것은 둘째치고 제2신속대응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사단 규모의 신속대응부대 운용 데이터와 충분한 헬리본 전력이 필요하지만 국군이 가지고 있는 수송기나 헬기의 숫자를 보면 턱도 없는 수준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101 공중 강습사단 같은 경우에는 헬기만 200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2신속대응사단의 치누크 헬기는 36대밖에 되지 않죠. 공중 강습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군용헬기를 전부 다 끌어모았을 때 660여대밖에 되지 않으니 아직은 공중강습작전이 사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육해공군을 다 끌어모아도 660여대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중강습사단을 운영합니까? 현실적으로 못하지. 또 수송기를 활용한 공수작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수송기 전력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국군은 야간 항법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의 항공전력과 협동을 해야지 겨우겨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헬리본 부족 상황 때문에 지금 당장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대응사단의 일부 부대는 지상을 통한 신속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공정을 통한 신속 대응은 국군의 공중수송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직은 후방의 테러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의 특공 여단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한 수준의 작전을 하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중심에 투입하기에는 우리 국군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국군은 수송기와 헬기를 계속해서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 돈이 들겠지만 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나 전쟁 등을 대비하려면 공수사단의 전력을 꾸준히 늘려야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후방 테러를 막는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전력을 계속해서 늘려서 최단 시간에 적지 중심 지역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를 점령하고 핵심 부대를 경멸하는 작전을 수행한다고 소개했죠. 제2신속대응사단의 평시 작전 지역은 서해 5도와 제주도, 독도 인근입니다. 하지만 전시 상태가 되면 북한 일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2신속대응사단의 편제가 제7기동군단의 예하 부대이기 때문에 제7기동군단의 임무인 북진의 임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신속대응사단의 주 임무는 제1해병사단과 제2해병사단이 적 주력을 묶어놓으면 신속대응사단이 헬기로 고속이동하면서 육군기동군단이 진격해야 할 주요 교통로를 사전에 장악한다라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평양으로 가는 길을 미리 뚫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시에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부대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제2신속대응사단이 제 역할을 하지는 못했겁니다. 아직 신속대응사단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운용 경험이 부족하고 공중수송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격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북한에서의 급변사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수사단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속대응사단을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운영해보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고치고 운영에 필요한 공중수송능력을 키운다면 언젠가는 미국의 101 공수사단 정도는 아니어도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공수사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북한의 급변사태 때 제2신속대응사단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수사단인 제2신속대응사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신속대응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